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디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How it was and how it is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과거의 집과 현재의 집 보여드릴게요. 과거의 집, 짠. 굉장히 아담한 거실을 지금 보시고 계세요. 이게 되게 작은 소파예요. 작은 소파라서 제가 이렇게 다 누울 수도 없고, 근데 공간이 굉장히 작아서 이거를 꾸미려고 한번 귀여운 소파를 한번 놔봤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한 3년 넘게 살았어요. 3년 넘게 살았고, 이 집에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기뻤거든요. 뭔가 그래도 되게 아늑한 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는데, 되게 불행히도 이 집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그리우면서도 별로 그렇게 다시 가고 싶지는 않은. 현재의 집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이사 왔을 때 사진인데 훨씬 커졌죠. 소파가 엄청나게 커졌고, 아까 그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랑 러그랑 이제 있고,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 여기서 사실 제가 잠도 자주 잡니다. 거의 뭐 그러잖아요.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말 하잖아요. 거의 그 수준으로 소파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는 아주. 아, 이 사진 진짜. 아, 좀 창피한데? 짜잔! 이게 2013년이에요. 2013년이고, 2013년이면 어느 해입니까? 제가 음악을 시작한 그 해고요. 음악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몇 명의 친구들과 같이 잠깐 크루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그 크루 중 한 명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고요. 저도 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포즈를 하고 이런 치명적인 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아마 제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사진 찍는 친구가 시켰을 겁니다. 네, 지금이라면은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치명적인, 저의 음악적으로 굉장히 뭔가 진짜 빅뱅처럼 막 갑자기 탄생해서 이렇게 탁 확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013년. 지금 현재 사진. 짠. 제가 이거는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이거를 현재 사진으로 딱 한 장 이걸 꼽은 게, 이게 뭔가 현재 나의 스타일이랑 가장 흡사하지 않나? 제가 추구하는? 아까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뭔가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죠? 아까는 이런 말 해도 되지 모르겠어요. 약간 힙합 소녀 같은 느낌 조금 있고, 실제로도 뭔가 마인드가 약간 살짝 힙합이기도 했고, 나이도 어렸고, 거의 지금보다 8년 전이잖아요. 8년 전이고, 그때에 비하면 무슨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생각이 좀 뭔가 많아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조금 더 여성스러워 보이고, 좀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이동수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 이거는 자전거인데요. 한강에 자전거를 타는 걸 되게 좋아했고, 사실상 이동수단은 멀리 갈 때는 대중교통을 당연히 이용하겠지만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혼자 가서, 사진 너무 창피하다. 좀 이런 사진을 또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이렇게 막 선글라스를 머리에 끼고 막 가죽 자켓 입고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셀카 찍진 않는데, 실제로는 거의 진짜 메이크업 거의 안 하고 머리도 그냥 대충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막 흩날리고 막 후줄근하게 옷 입고 그렇게 운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의 첫
차, 첫 차가 이제 생겨서 운전한 지 한 6개월? 6개월이 거의 다 돼가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의 차가 생겨서 너무 편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콜라보레이션. 아, 콜라보레이션.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시작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취미로 그냥 했을 때부터도 해서 굉장히 작업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짜잔! 제가 사실 AOMG가 생기기 전부터도 저는 음악을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그레이 오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워낙 이제 우리들의 스타 프로듀서였고 그래서 너무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게 뭔가 저의 그런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AOMG에 제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게 돼서 첫 싱글을 라이큐라는 첫 싱글을 크리오 오빠의 비트에다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의 그런 또 바뀐 것이 있죠. 저의 인스타 저의 제가 또 캡처본을 제가 갖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게도 네. 이게 2015년 여름이고 무슨 저지 같은 거를 입고 네, 쭈그려 앉아서 커피를 먹고 있는 사진 이런 사진은 왜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보시면 제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다르고요 또 157명이 좋아했어요. 157명도 정말 그때는 아주 큰 거였다고요. 저한테 댓글 8개 아유 너무 고맙죠. 이때 아마 팔로워가 제가 봤을 때 한 6천 명 됐었나? 그것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2015년 말쯤에 AMG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때 아직도 딱 기억이 나는 게 발표하자마자부터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면 팔로워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실시간으로 만이 넘고 막 이렇게 2만이 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그러면 지금의 팔로워는 몇이느냐? 지금 저는 팔로워가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34만이 넘었고 네, 그때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죠. 지금의 사진을 보시면 네, 이런 사진 저는 아까처럼 사실 일상 속에서 뭔가 나의 그런 그냥 평범한 모습들 그냥 아까 사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슬리퍼 네, 화장실 슬리퍼 같은 거 슬리퍼 신고 작업실이었거든요. 이때가 홍대였는데 옆에 나와가지고 이런 소소한 모습도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거 올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주로 이렇게 뭔가 스케줄을 할 때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이 완벽히 되어 있을 때 네, 예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런 사진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 라이크스가 아예 다르네요. 31,207개. 네 여러분 저의 How it was, How it is 재밌게 보셨나요? 아 저의 또 최근에 나왔던 앨범 D-Day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또 제가 보여드릴 많은 모습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